주차장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어제도 왔는데 오늘까지만 오고 내일은 비가 안 온다네요. 아침에 수원 현장에 1번으로 하차하고 여기 화성 서신에 왔어요. 여기서 제품 싣고 당진으로 내려갈 겁니다. 같이 일하는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을라나? 우리 평판 기준으로 짐이 좋다는 기준이 일단은 가볍고 간단하고 길박하기가 조금 편해야 돼요. 짐이 간단하면은 뭐 길박이 편하죠. 그리고 상하차 바로 그러면은 좋은 짐입니다. 일단은 가벼워야 돼요. 가볍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톤? 10, 최대 15톤 이하? 그러면 이제 가볍다고 이야기하죠. 완전 가벼우면 이제 3축을 들고 다닐 정도면 완전 가벼운 거고, 보통 15톤 내외? 그냥 평판하면서 원자재, 빔 이런 거, 원자재를 안 실으면은 칼럼 이런 거 실으면은 보통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25톤을 잘 안 나와요. 칼럼 지르면.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 아, 오랜만이 아니고 두 번째네. 항상 직진해가지고 저기 산업단지로 많이 갔는데. 차가 나오면 어려운데? 없네. 작은 차, 뭐 1톤이나 이런 작은 차들은 만일에 하차를 했으면 그 주변에서 다시 또 짐을 싣고 막 이렇게 양탕측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투레라 같은 경우는, 아, 이 형님 하차했나? 굿모닝입니다, 형님. 어? 아, 전화를 받으려 했는데 끊어졌습니다. 작은 차들은 이렇게 내리고 이러면은 바로 옆에서 뭐 또 싣고 이렇게 양탕치기가 되는데, 추레라 같은 경우는 그 양탕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레라 짐 자체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짐 자체가 크니까 큰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시내 한복판이나 뭐 이런 데는 없잖아요. 보통 공장들이 외곽으로 있고 이러니까 하차를 하고 그러면 일단은 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차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도심 현장에 뭐 새로 뭐 토목공사하거나 이러면은 크레인이나 뭐 항타기, 시트파일, 중고빔, 고재빔 이런 거, 그런 거는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뭐 시내 한복판에서 짐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걸 안 싫으니까. 여기를 왼쪽으로 빙 돌아가면 오르막 치면 공장에 나올 건데요. 내 기억으로는 공장이 조금 좁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축 처졌네. 그래가지고 안테나에 닿는 소리입니다. 사각
프레임 세기장이라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안 좌회전입니다. 오케이. 저기 맞네. 저건가 본데, 노란 거. 노란 거 사각형 프레임. 오, 간단한 거 맞네. 근데 2단으로 실어주면 길박이가 좀. 비도 오고 미끄러우니까 단단히 묶어야 되겠습니다. 어이, 좁은데. 어떻게 돌리지? 차 돌릴 때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넣어야 되겠는데? 아, 막 프레임을 좀 치워주지. 아이. 갔다가 다시 수정 한번 하고. 여기서 실버가 지금 간단한 거 맞네. 이거 두 개 실어준답니다. 짐을 2단으로 쳐놔가지고 짐 실으면 여기 묶어야 되겠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2단하고 같이 묶이게. 여기 이렇게. 저 안에도 하나 있답니다. 저거 두 개. 간단해서 좋네. 여기서 바로 실어준답니다. 물건은 다 실었고요. 슬링밤에 하다가 그냥 깔깔이 6개 묶었습니다. 짐이 가벼워가지고. 깔깔이바는 묶을 때 이렇게 한번 꼬아놔야 펄럭펄럭 안 흔들리거든요. 짐이 완전 가볍네. 저기 외국인 친구가 한국 와가지고 일하는데 아직 때가 덜 탔네. 내가 순수하네, 순수해. 나갈 때 되니까 그걸 치워주네. 중량은 5톤도 안 될 것 같은데. 3축은 내리고
4축 들고 6축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4축을 들고 6축을 내리면 중량이 앞으로 조금 넘어와요. 아까 헤드에 14톤이었는데 지금 15톤이 됐다. 도착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애매하다.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짐은 가벼운데 물건이 조금 높아 보이네. 이게 샷시 뒤에 보고 있는 건데 끝이 보이면은 벨이 안 울어요. 높이가 지금 스포일러 간당간당 하나 봐. 도착하려면 11시 반이 도착인데 아 그냥 여기서 밥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당진은 비가 그쳤네요. 아니 지금 11시 55분인데 아유, 밥 먹으러 가다가 저 지게차 기사님이 내 거 내려주고 밥 먹는다네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아 미안하네. 이러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밥을 안 먹고 왔지. 아, 이 좋은 공장인데. 아, 내리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 참. 급하게 한다고. 아. 시간이 되게 빠르네.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